영화 살인의 추억, 그놈 목소리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기 미제 사건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인데요. 최근에는 이 미제 사건 전담팀을 배경으로 한 시그널이란 드라마까지 인기를 모으면서 장기 미제 사건들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제 전담 수사팀은 이런 드라마 영화 속의 수사팀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또 어떤 게 비슷할까요? 오늘 화제 인터뷰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전담팀의 정지일 팀장 직접 만나보죠. 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드라마로 치자면은 김혜수 씨가 맡고 있는 역할에 해당하시는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팀장님도 드라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저도요. 그 형사들이 수사하는 거 보면, 전담팀 드라마 속에서 수사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사하는 데 있어서 예. 이 중요 사건이라는 것은 좀 오래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거라든가 또 여러 참고인, 예, 목격자들 뭐 이런 분들을 만나서 당시에 있던 일을 재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드라마 속에서는 증거도 금방 찾고 범인도 금방 특정되고 예. 이런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드라마처럼만 척척 목격자도 좀 나타나주고 20년 전 사건인데도 증거가 나와주고 막 이러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참 너무나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만 잘 되면. 아, 뭐 드라마 때문이 꼭 아니더라도 요 사이에 네. 중요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참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네. 있는 거죠,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태완이 일명 그 태완이법의 그 시행으로 인해서 예, 예. 관심이 더 높아졌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미제 사건들을 보면 미제 사건이 된 이유는 그만큼 수사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당시에 이제 범인을 특정치 못하고 검거치 못해서 미궁으로 빠진 사건을 그런 사건이 이제 중요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저희들이 수사를 진행해오는 그런 일련의 수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4, 50명이 달려들어서 했는데도 못 풀었던 거를 우리 미제 전담팀이 풀기도 네네.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예, 예. 저희 뭐 시민들이 뭐 중요한 그 제보를 주시다든가 우리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결과 아닌 이야기지만 저희 수사진에 대한 아주 엄청난 크게 도움이 되는 제보 등으로 이렇게 인해서 예. 저희들 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사소한 것 같은데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러면요. 그게 많죠. 뭐 이제 지나가는 말씀으로 예를 들면 팀장님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경우가 그럴 수 있을까요? 2012년도에 예. 경기도 용인에서 한 사채업자가 피해자를 사체로 그 안매장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피해자하고 같이 알고 지내던 지인이. 예. 술 한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그 피해자가 이제 그 지인한테 술 마시면서. 이제 그 지나가는 얘기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피의자, 경험담을. 나중에 잡고 예, 보니까 예, 예. 이제 그 가해자가. 지인한테. 예. 이 얘기를 한 것을 나 듣고 나 옛날에도 이렇게 사람 저 안매장 해가지고선 매장할 듯이 해가지고선 네네. 돈 받아낸 적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그 얘기를 들은 그 지인이 예. 저희 그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만나서 그간의 일을 쭉 들어보고 예. 수사 착수해서 해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농담인지 뭔지 가물가물합니다라면서 탁 던진 그 제보 한마디로 안 풀렸던 네네. 사건이 몇 년 만에 풀리기도 하는군요. 또 그 당시에는 네. 수사 기법이 발달하지 못해서 과학수사 같은 게 안 돼서 못 풀었던 것이 몇 년 후에 기술이 발달해서 풀리기도 하고 뭐 그런 사례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쪽지문이라고 그래서 예. 조그만 그 지문이 있습니다. 반쪽짜리 지문이. 반쪽짜리 지문. 이런 거를 지금은 복원하는 기술이 발달됐고요.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DNA. 예. 그 당시에는 DNA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묻혔던 사건이 과학적 수사 기법이 발전에 따라서 재분석해서 또 범인이 특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만약 머리카락이 하나 있었어요. 사건 현장에서 네네. 범인의 머리카락으로 네. 보이는. 이런 거는 네. 몇 년까지 DNA를 추출할 수 있습니까?
보건 상태만 좋다면은 네. 앞으로 뭐 몇백 년 후에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렇군요. 재분석할 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축적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야. 뭐 땀이라든지 땀도 뭐 우리 타액에 나오는 세포 예, 이런 예.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잖아 우리 팀장님은 경찰 생활 몇 년 하셨어요? 86년도에 경찰에 입문했으니까요. 올해로 꼭 30년 됩니다. 와, 정말 베테랑이신데. 아니, 드라마들 보면은 항상 형사분들은 밤새 잠복하고 차에서 네. 뭐 라면 먹으면서 밤 보내시고 도대체 이분들은 잠을 언제나 자나 싶던데 실제로는 근무 형태가 어떻습니까? 드라마하고 현실이 거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사실 형사들은 예, 예. 한 겨울에도 그 잠복을 할 때 뭐 주택가나 이렇게 잠복을 할 때 예. 자동차에 히터 같은 걸 못 틉니다. 또 소리 날까? 반대로 여름에도 에어컨도 못 틀고 야. 피해자분들의 그 억울함을 그렇죠. 풀어줘야 된다는 그 사명감 하나가지 뛰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그거 없으면 못하죠. 지금까지 경찰 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에 쓰였던 안타까웠던 어떤 피해자 사연 뭐 기억나는 게 있으시다면요. 해남 안매장 사건의 그 피해자 그 안매장된 그 피해자분을 예예 예. 사체를 못했습니다. 아니 범인은 잡았는데 피해자는 끝까지 사체가 안 나왔어요? 네네 그쪽에 그 안매장했던 장소에 예 개발도 이루어졌고 아...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찾아서 예. 가족과 그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예.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분의 그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한 것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제 사건을 해결했어도 시간이 네. 지났기 때문에 이 피해자를 네. 찾지 못했어요. 시신을 찾지 못했을 때 그때 안타까움. 참 그런 강력 사건이라고 그러죠. 잔혹한 사건 맞고 나면 집에 가서도 네. 온통 그 생각만 하실 거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그 생각, 가족들 볼 때도 그 생각. 그러면 이거 좀 가족들한테 좀 미안할 때도 있으시죠? 네, 그렇죠. 가족한테 물론 미안하죠. 내가 또 지금까지 이렇게 말없이 지켜봐준 가족이 첫 번째 감사하고요. 예, 예. 자동차 운전을 해 가다가도 뭐 생각나면 그때그때 메모를 해놓고. 뭐 행사 갔다가도 무슨 생각이 나면 또 메모를 해놓고 외식하러 갔다가 수사에 활용을 하고 예 이런 생활의 반복입니다. 아이고 참 고생하십니다. 끝으로 꼭 잡고 싶은 범인 아, 네. 그 범인에게 한마디 지금 해주신다면 뭐 방송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첫 번째로 우선 뭐 범인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예 뭐 이 죄책감에 더 이상 뭐 시달리지 말고 하루빨리 그 자수해서 그 광명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 피의자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동안에 그 피의자 삶도 아주 황폐되어 있고. 아, 범인도. 잠도 잘, 예. 잠도 잘 못 자고 또 공소시효가 또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하루빨리 자수해서 피해자에게 사과도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좀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유, 자수해서 두 다리 뻗고 자자. 오늘 그 네네, 중요한 그렇습니다. 교훈 하나 주셨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주시고요. 정말로 시민들의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화제 인터뷰 서울지방청 중요미제사건 점담팀의 정지일 팀장이었습니다.